9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 타락한 사람들이 가장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물 마시지 않나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정말로 이거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참말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고 문명한 나라일수록 거짓말을 적게 해요.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 거짓말을 적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관리 앞에서 거짓말했다가는 혼이 나요. 출입국 관리국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묻을 때 참말해야 돼요.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의 출입국 관리국에 들어가면서 돈을 300불 내놓고 한 달 동안 있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당신 돈 300불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사느냐. 300불 가지고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니까는 돌아서면 양말 속에서 1000불을 내놓거든요. 거짓말 했단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300불밖에 없다는데 1000불이 어디서 나오는 당신 지금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이래가 잡혀 들어가가지고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고통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300불 가지고 있다가 양말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거짓말 하려도 뭐, 그걸 인정하지만은 절대로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짓말 했다가는 큰 혼을 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거짓말을 적게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어요. 맞습니다. 부정부패가 적고 거짓말을 적게 함으로 서로 믿을 수가 있지. 그러나 후진국에 갈수록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부정부패한지 말로 다 알 수 절대로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제가 부흥회를 가서 목사들도 만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선교 투자도 하고 했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거짓말 믿었다가 나는 박살이 한두 번이 난 것이 아니에요. 요 사이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무슨 말하면 거의 안 믿죠. 이것도 거짓말이다. 저것도 말하면 상대방에서 말하면 나는 앉아서 또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한다. 안 믿죠. 그러나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귀를 기울입니다. 참말이니까 신뢰를 가진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자꾸 마누라에게 거짓말 해놓으면 나중에 부인이 남편 신용 안 합니다. 신용 안 하면 가정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없어요. 밤 늦게 오면은 늦게 오는 거짓말을 온갖 것다 주워 삼거든.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꾸 마누라 속이면서 도박을 하는데 한 번은 마누라가 잡아와서 이제는 저녁에 못 나가라니까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를 매더랍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 초상이 났는데 오늘 꼭 가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만 넥타이하고 도박장으로 건너갔어요. 모든 거짓말을 하니까 부인이 그다음부터는 신용 안 해. 그리고 또 부인도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남편이 부인하고 같이 못 살잖아요.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울사금 줘도 같이 다 뭐 사먹어버리고 유흥비에 쓰고 난 다음에 도둑 만났다 친구에게 빌려줬다 거짓말하잖아요. 오늘날 장사하는데도 여러분 신용이 제일이라는 것은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지 않아요. 신용을 아주 지키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물건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외상도 주고 하는데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신용이라는 것이 굉장한 재산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거짓말해서 통과될지 싶어도 그것은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하나님께도 자꾸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신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내 맹세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겠으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부패 성품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거짓말을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나도 거짓말해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얀 거짓말은 많이 해요. 하얀 거짓말은 살아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얀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지요. 왜 하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가다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뻔히 보고 알면서도 내가 모른 채 하는 건 왜냐? 애들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애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이미 주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더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면 내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애들에게 용돈 주는데 분명히 이 돈을 애에게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용돈으로 써야 되겠으니까 이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딜 간 줄 내가 알지요. 그래도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속고서 주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짓말 많아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속이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너 아버지에게 일러주면 너 상차 너에게는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그런 말 좀 들었어요. 제일 내가 보니까 하루는 내가 방해들에게는 어머니가 기겁을 해요. 왜 할아버지가 와 계신데 아버지 신을 난 양말을 왜 할아버지가 주다가 내게 들켰어. 친정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당시 일정시대 양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님이 귀한 양말을 신으려고 살아난 걸 어머니가 몰래 한켤에 내서 외할아버지에게 주다가 내게 들켰거든. 외할아버지는 당황을 안 하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을 하셔서 오늘 어머니 아마 어디에서 예배 보고 있는데 내 말 듣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너 들이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나중에 날 볼지 너 입 딱 다물어라. 너 이거 말만 하면 너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안 도와준다. 그럼 내가 다물게 입 다물게 나 눈깔사탕 하나. 저 어머니로서는 안 그럴 수 없지. 우리 아버지는 양말 몇 켤이 사놔도 그 몇 켤인지 늘 기억하지 않지 않아요. 아내는 알지만 남편이 그 일일이 기억 안 하니까 도중에 한 켤이 친정아버지에게 안 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친정아버지에게 준다고 말하고 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때 양말이 하도 귀하기 때문에 그거 못 줍니다. 그러니까 막 눈 딱 감고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무슨 필요한 거 사주려고 하면은 곡식을 내가야 되는 거죠. 쌀이나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야 그걸 가지고 사줄 수 있는데 시장에 가는 길목에 할아버지가 딱 유리창문으로 내다보고 계시. 유리창문을 내다보고 계시. 그러니까 언제나 시장 나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바구니를 이렇게 들려보여야 돼. 빈 거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자루에다가 쌀이나 밀이나 팥을 넣어가지고 날 보고 산으로 돌아가지고 저 산 밑에까지 갖다 놓으라고. 그럼 나는 그걸 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서 저리 가서 산 밑에 하던 어머니는 빈 바구니 이렇게 보여드리고서 나와가 산 밑에서 그거 담아가지고 하면서 너 말하면 큰일 난다. 딱 입 다물어.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장가를 가면 마누라가 남편을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짓말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다 참말하고는 살아갈 도리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별 도리 없죠. 나도 일일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무슨 용돈 드릴 때 우리 집사람에게 보고 안 하고 절 때가 많다고. 보고하면 기분 나쁠 때도 있을 테니까 몰래 그냥 주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른 채 하죠. 서로 거짓말해. 난 우리 집 사람에게도 용돈 숨겨놨다가 들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이 난지 몰라요. 정말로 돈 숨길 데 없어요. 숨기려고 하니까 는 서랍에 나눠도 들킬 것 같고 그냥 침대 밑에 넣어놔도 들킬 것 같고
제일 안 들킬 것이 내 책장 속에 넣는 것을 넣는데 책장 속에 넣고 내가 해외 여행 갈 동안에 이사를 한다고 책을 옮기다가 돈이 떨어졌어. 다 들통났지. 그것도 같이 부부간에 살면서도 어찌할 도리 없이 내가 쓸 것은 좀 감춰야 돼. 다 말하고서 쓸 수는 없지 않아요. 거짓말이지. 왜 거짓말하는 거 출가를 하지? 그럼 다음엔 다시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해야지 뭐 별 도리. 아 땀이 다 나네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정말 남에게 큰 상처를 갖다주는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얀 거짓말은 별 도리 없이 조금씩 하게 돼요. 와, 또 그 말 했다고 나보고 인터넷에 또 올라서 저 위선자가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그런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난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얀 거짓말은 별 수 없이 한다. 기생라합은 왜 거짓말을 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다락에 올려서 삼대로 숨겨놓고 난 다음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지. 안 들어왔어요. 아까 왔다 갔어요. 벌써 떠났다고. 기생라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편안히 돌아가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온 가족이 다 살았다. 불가불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 내내 씁쓸하게 느낀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두 분, 존 허스턴 목사님하고 존 스테스 목사님이라고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크리스마스 때 파티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때는 뭐 우리 개척할 때 국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어요. 하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잘 먹습니까? 뭐 터키에다가 뭐 고기에다가 감자에다가 뭐 맛있는 게 많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대한 토의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무엇이든지 나쁘다. 존 스테스 목사님은 그 말을 하죠. 거짓말은 절대로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 허스턴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조금 해야 될 때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빨갱이가 내려오면 조용기 목사 잡으러 왔는데 조용기 목사가 우리 벽장에 숨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은 이제 아이고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갔다가 이제는 이상하게 일이 돌아갔어요. 아니 공산문이 내려와서 조 목사가 그럼 우리 벽장에 숨었으면 어떻게 하겠냐. 존 허스턴 목사님은 하는 말이 나는 벽장 앞에다가 내 이부자리를 쌓아놓고 나는 조 목사에게 온 적이 없다. 난 못 봤다. 그러니까 존 스테스 목사님 나는 못 그러는데 나는 벽장 열고 여기 있다고. 난 참말을 해야 되지. 거짓말을. 내 먹은 걸 다 토해놓고 싶어요. 그때가 20대였는데 지금 50년 전의 일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보면 너 나 벽장에 있으면 공산군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랬지. 정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겠습니까? 두 선교사가 나를 두고서 벽장에 숨겨놓고 공산군이 날 잡으러 왔는데 한 사람은 여기 있다고 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다고 벽장문 열어주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나는 어찌해도 감추겠다. 나는 생명을 거짓말하더라도 살리겠다. 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본의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는데 그 부흥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관동군 군인으로 있는데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 팔로군에게 쫓겨가지고서 도망을 치다가 어느 침례교회에 뛰어들어갔는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시기에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니 침례통을 이리 들고서 침례통 강단 밑에 넣어놓고 그 위에 강단을 밀어놓고 그 강단에 불쌍한 안디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통 있는 줄 꿈에도 모릅니다. 침례받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십리통 위에 강단을 밀어놓고 난 다음에 앉아서 성령께는 곧 팔로군들이 따라 들어왔어. 교회에 들어왔어. 여기 일본 놈 하나 왔지. 아, 지금 아까 보니까 앞에 왔더니만 빨리 담을 띄워놓고 가는 걸 보았어. 그 교회당을 아무리 찾아가도 없고 꿈에도 침례통 밑에 있는 것을 몰랐다. 그래 일본 팔로군이 가고 난 다음에 강단을 밀어내고 침례통 뚜껑을 열고 나오라고 했어. 보호해서 일본으로 보내주었어. 이분은 예수 안 믿는 군인이었는데 너무나 감탄해가지고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일본에서 부흥강사가 되었어요. 부흥에서 널리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팔로군이 들어왔다고 참말한다고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침례통 밑에 여기 내 숨겨놨지 잡아가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악이요. 살리기 위해서 별 도리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흙과 벽으로 착 문제를 갈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말을 하고 살고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이 거짓말한 것은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은 어찌할 도리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전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 지금 당장 침당 보내줄게. 좀 들어보세요. 저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사람. 다 죄인이네. 그 보세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당장 거짓말과 참말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받기는 의지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행위를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완전하게 주님처럼 진리만 말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아담의 사람, 그 아담의 부패한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벗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뿌리가 확 내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벗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가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신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 어제 전번 주일 김성환 목사 설교 텔레비에서 들어보니까 양반과 쌍놈 이야기하는데 참 그 비교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쌍놈은 배를 배꼽을 내놓고 여름에 나무 밑에서 잠을 자도 괜찮은데 양반은 그러면 큰일 난대요. 양반은 배를 내놓고 잠을 자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쌍놈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고함을 쳐도 괜찮은데 양반은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고함을 치면 안 된대요. 쌍놈은 마누라 만나고 싶으면 밤낮 없이 만날 수 있지만은 양반은 마누라 만나려면 여종에게 내 며칠 날 방 안에 갈 때는 준비하라 통보해야 간대요. 양반과 쌍놈이 이렇게 생활이 다 다른데
그 왜 그러냐? 신분에 따라서 은어 심사 행동이 달라지는. 근데 그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 양반 안 되겠다. 양반 되고 저렇게 살기가 힘들어 어떻겠냐? 말도 양반은 천천히 해야 되고, 쌍놈은 막 말해도 괜찮고, 또 쌍놈은 길거리에 막 달짓자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양반은 점잖하게 걸어야 되고. 그 차이가 뭐냐? 신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쌍놈은 쌍놈 신분이기 때문에 쌍놈으로 살아도 괜찮고, 양반은 양반 신분이기 때문에 양반으로 어느 심사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 난 다음에 쌍놈처럼 살아야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며 사는 우리들이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값없이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귀엽게 살면은 하나님께 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 말 잘 순종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자꾸 못되게 구는 자식에게는 떡보다도 채찍을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10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형상도 달라집니다. 옛 아담의 자손으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 보여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한 형상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영원하게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상도 달라집니다. 얼굴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은 세상 죄악의 얼굴이 꽉 들어찼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옷 모습도 달라지지요. 옛날에는 요란스럽게 입던 옷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크리스천답게 옷도 달라지고 말도 세상 말하다가 이제는 거룩한 말로 하고 뭐 한두 가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달라지죠. 우리가 술집에 늘 들어가는 것도 술집에 안 들어가게 되고 음란한 곳에 가는 것도 안 가게 되고 방탕한 곳에도 안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언어 심사 행동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달라지는데 언어 심사 행동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지식도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그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성경 말씀으로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님에 대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것, 마귀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얻어서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장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식을 얻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전혀 없는 지식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지식도 없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성결함과 성령 충만했다는 지식도 없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지식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지식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는 지식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못 가진 지식인데 우리는 지식도 얻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었다는 지식도 얻고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지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우리는 얻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늘 듣는 것이 하늘나라 지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11절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헬라인과 유대인 이 민족적인 종족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종족적인 차이감을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제대회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어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으니 한 성경을 가지고 살게 되니 일체 공동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이 같다고 같은 것 아닙니다. 속이 같아야 같은 것입니다. 북한 사람 우리하고 자꾸 동족이요 한 민족이라 하는데 동족과 민족은 얼굴이 같고 말이 같단 말이지 속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속은 북한은 공산주의요 빨갛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하얗지 않아요. 수박을 잘라놓으면 빨간 수박 하얀 수박 같아요. 겉은 수박이라도 속이 빨간 거하고 하얀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는 얼굴이 같고 언어가 같지만은 우리의 속은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독재주의, 자유인권, 지금 정부가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한 주의, 우리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주의,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요, 우리는 시장 경제요, 사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겉이 같다고 같은 것 아닙니다. 속이 같아야 같은 것입니다. 속이 같아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은 달라도 백인이나 홍인이나 황현종이나 흑인이나 겉은 달라도 속이 할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 예수님을 모시고 한 성령을 모시고 한 성경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같아야 하나가 되죠. 겉이 같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고 할례당이나 무할례당 이거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못한 종교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이거 그냥 우리가 편리해서 붙여놓았지 감리교인 다른 천당 가고 침례교인 다른 천당 가고 순복음교인 다른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파가 내가 가는 교파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당이나 무할례당 이것은 종교적인 차이가 없고 야인이나 스구디엔 야인은 야만인 수구디아인은 완전히 흑해 주변에 살던 완전히 야만 민족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문화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아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음악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영화를 감상하고 테레비를 보고 사는데 아니 너희는 무식해서 음악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테레비도 안 보니 너는 하늘나라 백성 아니다. 천만에요. 문화적 차별이 없이 그분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면 똑같이 하늘나라에 같이 살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화적인 차이도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분별도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고는 자유인으로 살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세상에 살 때 사회적인 형편이 종이도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 옛날 제 종이고 주인이고 있지 오늘날에서 종이나 주인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나 자유자는 사회적 신분도 예수님 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종족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없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없고 종교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예수를 모시고 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한 성경을 가지고 살고 한 천당으로 가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